자연의 품 안에서 태어나 또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종이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빽빽하게 우거진 초록의 숲. 이곳은 논에서 농사를 짓듯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재배하는 조림지입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수확되는 나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나무들이 심어주고 있죠. 일생 동안 온몸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깨끗한 공기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점점 더 울창한 숲으로 성장합니다. 조림지에서 얻은 나무는 제주 공정을 거쳐 종이가 되는데요. 종이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양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재활용률은 9%, 해양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종이 패키지, 식품용 용기, 빨대 등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신해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간 재활용된 종이만 무려 200만 통.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소재, 지속가능한 소재, 종이가 지닌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은 생분해 되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시 나무로 순환을 반복하는 종이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여기 종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재를 개발하고 환경을 지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솔재지죠. 경이로운 자연의 힘이 있기에 한솔재지는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듭니다. 전국 방방곡곡 한솔재지는 조림지를 만들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 3년 연속 골드 등급 획득, 전사업장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SC 인증 획득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등 한솔재지는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귤껍질, 녹차 분말, 카카오 부산물 등 버려지는 자원을 재사용해 종이를 만드는 것도 한솔재지의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이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독자적 기술력으로 마침내 세상에 없던 친환경 소재를 탄생시킨 한솔재지. 종이 연포장재 프로테고, PE프리 종이용기 테라바스, 2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고래를 구하는 물티슈, 친환경 기능성 소재 나노셀룰로우스 듀라클 등 한솔재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과 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숲이 내일 지구의 숨이 됩니다. 지구를 지키는 기업 한솔재지.